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부정사의 여러 형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형태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정사는 기본꼴이 to가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죠. 근데 말입니다. 요건 기본꼴이고 요 기본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대부정사입니다. 이 대자가 뭐 큰 대자가 아닙니다. 대신한다는 거죠. 자, to 부정사 꼴에서 뭐를 지우고? 그렇죠. 동사 원형 꼴을 지우고 to만 남겨놓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다 전달되기 때문이죠. 이 대부정사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하는 대명사 또는 대동사와 같은 패턴이니까 예문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Jason didn't pass the exam, but he still hopes to. 자, 보세요. 제이슨이란 친구가 통과를 못했죠. 어디에? 그 시험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희망합니다. 뭐 하길? To 뭐뭐 하길. 당연히 to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시험에 통과하는 거니까 To pass the exam. To pass the exam이 나오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때 pass the exam이라고 하는 걸 안 쓰고 to만 써도 이걸 듣는 사람은 누가 들어도 당연히 시험에 통과하는 걸 희망한다는 얘기다 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쌤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영어는 긴 걸 싫어하고 가급적 짧고 간결한 걸 좋아한다고 했죠. 또 한 가지, 긴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같은 게 중복 사용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따라서 같은 게 중복 사용될 바에는 아예 생략해 버리거나 또는 대명사 같은 걸 써서 그냥 짧게 줄이죠. 따라서 지금처럼 past exam이라고 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앞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왔던 거니까 중복 사용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해 버리죠. 윽 지워 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to만 남겠죠. 그러니까 to 부정사 쓸 자리에 to 이하를 빼고 to만 썼으니까 바로 대부정사라고 합니다. 그 부정사 전체 역할을 대신하는 부정사죠. 이해가 되셨겠죠? 뭐 간단합니다. Can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자, 내 파티에 올 수 있겠니? 물었습니다. I'm not sure, but I'll try to. 확실치 않지만 한번 애써 볼게. 마찬가지 to 이하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문맥상 내 파티에 올 수 있겠니 했으니까 but I'll try to go to your part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to 이하는 생략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걸 바로 대부정사라고 한다. 사실은 뭐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쉬운 개념이고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분리부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부정사, 말 그대로 분리된다는 얘기죠. 자, to 부정사는 보통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요 사이에 바로 부사가 끼어 들어갑니다. 자, 왜 끼어 들어가는가? 함부로 끼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예문을 통해서 왜 그런 게 필요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사가 바로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을 꾸며줄 때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예문을 통해 보도록 하죠. He told me to have dinner. 자, 그가 말했죠. 나에게 저녁을 먹어라 라고 저녁 드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문장은 어렵지 않은 문장이죠. 자, 이때 말입니다. 부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며주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부사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위치에 집어넣느냐가 중요합니다. He politely told me to have dinner. 자, 이때 politely가 여기 들어가면은요, 그는 공손하게 말했다가 되겠죠. 나한테 식사 좀 하세요 라고 그가 공손하게 말한 겁니다. 식사 좀 하시지요. 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politely를 여기다 붙이지 않고 말입니다. 만약에 어따가, 이때 이거부터 하고 또 까먹을 뻔했네요. 자, 이때 여기 들어가면 바로 뒤에 나온 told, 즉 말했다는 걸 꾸미는 부사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 여기 넣으면 He told me to politely have dinner. 그럼 이때 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 개념 두 가지. 첫 번째는 말했다는 동사 개념과 이제 저녁을 먹는다라는 동사 개념이죠. have가 가지다가 아니라 이때는 먹다 개념이겠죠. 바로 이 동사 개념을 꾸미는 게 됩니다.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을 좀 예의 바르게 먹으라고. 그럼 상황이 뭡니까? 막 내가 막 엄마 막 먹고 있는 거죠. 그냥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예의 바르게, 예의를 갖춰서 좀 식사하시죠 라고 나한테 말한 거죠. 따라서 이 politely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꾸며주는 동사가 달라지겠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기도 아니고 여기다 붙이면 He told me to have dinner politely.
자, 일반적으로 동사를 제일 마지막에 붙이면 말입니다. 동사가 아니라 부사죠. 이때는요, 앞 문장에 나왔던 동사를 꾸미는 게 맞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애매해집니다. 요게 이 먹는다는 걸 꾸미는 말인지 아니면 말했다는 걸 꾸미는 말인지 좀 애매하죠. 그냥 상황에 따라 문맥에 맞춰서 해석해야 되는데 요게 아니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어떤 동사를 꾸민다라는 걸 밝히고 싶다면 바로 그 동사 앞에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동사 뒤에 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에 포함된 요 동사 개념을 콕 집어서 부사가 꾸며주고 싶을 때 to와 동사 원형 사이를 파고 들어가요. 뭐가? 부사가. 이런 걸 바로 분리 부정사라고 하죠. 부정사를 분리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겠죠? 어렵지 않게. 자, 세 번째 마지막은 원형 부정사라고 해서 앞에 이미 많이 배웠던 것입니다. 자, to 부정사에서 이번엔 첫 번째는 to를 남겨놓고 동사 원형을 없앴던 것과는 반대로 to를 없애죠. 동사 원형꼴만 있는 게 바로 원형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Joe, let me use his computer. 자, let, make, have. 그렇죠? 뭐, be라든가 help 같은 경우에 이제 원형 부정사가 올 수 있다고 했죠. 조가 허락했습니다. 나한테 그의 컴퓨터를 쓰라고. 자, 이때 말입니다. let이라고 하는 건 3단 변화가 let이니까 과거겠죠. 현재라면 조니까 let's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일단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한 기본적인 거지만 조가 허락했죠. 나한테. 이때 원칙은 to를 쓰는 게 맞겠지만 요 let이라고 하는 게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to를 쓰지 않는다고 했죠.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습니다만 to가 빠졌다는 건 그만큼 시간적 거리감이 단축된 개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사역동사일 때 원형 부정사 쓰겠죠. Joe allowed me to use his computer. 만약에 allow라고 하는 준사역동사 쓰인다면 원칙적으로 to 부정사가 쓰입니다. 쌤이 얘기했죠. 준사역동사가 사역동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동사가 예외적인 개념이고 준사역동사가 일반적 개념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유는 간단하죠. 허락한다는 동작이 먼저 발생해야 허락을 받고 이용한다는 동작이 미래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지향적 to가 쓰이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사역동사가 예외적인 거죠. Did you see him fly? He's Superman. Superman. 와우. 너 그가 나는 거 봤어? 어, 그는 슈퍼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자, 이때 말입니다. 중요한 건 see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본다라고 하는 인간의 감각적인 거니까 바로 지각동사라고 했죠. 지각동사는 뒤에 원형 부정사나 또는 ing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ing가 가능한 이유는 이미 진행 중인 걸 띡 본 거고 원형 부정사는 띡 보니까 그때부터 막 하는 거죠. 그죠? 가까운 미래 기억나실 겁니다. 따라서 원형 부정사 나왔다는 건 나는 걸 처음부터 본 거죠. 이렇게 뚠뚠뚠 퓨 이걸 본 겁니다. flying이었다면 이미 알고 있는 걸 본 거죠. 이렇게 뭐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지각동사도 원형 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All I have to do is protect the world. 자, 이 문장은 이제 슈퍼맨? 이 한 말이겠죠. 주어가 이겁니다. 어리 주어인데 요 I have to do가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입니다. 바로 세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주어고 이게 이제 비동사고 이게 주격 보호니까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세계를 보호하는 것이니까 protecting 이든가 아니면 to protect가 나와야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야 뭐뭐 하는 것이란 명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입니다. 지금처럼 주어, 자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이면 말입니다. 여기 명사로 뭐뭐 하는 것으로 쓰일 때는요. to를 과감하게 안 써버립니다.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어는 뭘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생략을 좋아합니다. 단, 생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과감히 생략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to를 쓰는 게 맞겠지만 to를 생략해도 누가 들어도 내가 할 일은 세계를 지키는 것이야 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는요 이럴 때 to를 거의 안 쓰는 추세입니다. 주격 보호 자리에 바로 명사적으로 to 부정사가 쓰이면 to를 안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사의 여러 형태들 기본걸 to 동사 원형에서 바로 동사를 뺀 대부정사
저 생략 개념이라고 했죠. 생략 개념. 그 다음에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서 요 to 부정사에 포함된 동사를 강조하는 경우에 분리부정사, 대부정사, 원형부정사, 원형 탈모인가요? 원형 미안합니다. 원형부정사, 허락한다. 탈모이신 분들한테는 너무 마음 아픈 농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나 뭐 이런 것들, 그쵸? 준사역동사는 to가 쓰인다. 조동사 뒤 동사 원형이 오는 것도 이제 원형 부정사를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정사 여러 형태들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건 기본적 개념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문장들을 통해서 이제 익숙해지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됐습니까?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갑니다.